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외교안보 통일특보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디입니다. 해외로 핵으로 김정은이 뻥을 치고 있다. 저희가 사실 이 뻥이라는 단어를 쓸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사실 번역은 이게 그 영어로 했을 때 그 외국 방송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여튼 저희 청와대의 그 내용을 그대로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보의 오늘 귀국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헐레기 없다니까. 아니 내가 학자로서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헐레기도 없어요. 너 영어를 무슨 욕자 헐레기가 없어요. 특보는 무슨 동국도 한 번도 안 받은 특보는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이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이제 하여튼 그만 딱 피곤하니까 그만 야, 그만하니까 비켜요.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이제 문정인 특보가 뉴욕에 가서 발언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면 미군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축소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큰 파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귀국을 하는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저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뭐 청와대는 이미 그건 이제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면서 선을 그었죠. 근데 사실은 금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저 문정인 특보의 뉴욕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사실은 했어요, 이미. 그래서 과연 문정인 특보의 개인 생각이냐 저것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북관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밖에 한미 정상회담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드 배치 지연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하기를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이제 사망한 원비어 군의 사망 사건, 뭐 한미 정상을 앞두고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보면 난 봉급도 하나 안 받고 임명장도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있으면 뭐 나한테 추가할 수도 있고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문정인 교수 상당히 좀 짜증이 나신 그런 스타일. 새벽 4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도 새벽 4시, 3시 반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안보관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짜증이 났다고 보는데요. 제가 과거 뉴욕 있을 때 아시아 소사이티 저런 자리를 많이 갔었습니다. 취재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가면은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최고의 미국 전문가들이 오고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자리들이거든요. 저는 국제 정치학 특히 협상학회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협상학을 전공해서 하는 사람으로서는 다양한 우리의 협상의 옵션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북한이 정말 폐쇄주의 사회이고 독재 국가고 나쁜 반드시 바꿔야 될 우리의 사실상 적이라는 개념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제 협상에서는 미국과 또 북한을 놓고서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반도 이익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높일 것인가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냉정한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협상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주고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협상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지난 두 개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지뢰 때 레버리지마저도 포기하고 북한에서 도발하면 미국에 제재해달라. 또 도발하면 중국에 제재해달라. 유엔에 제재해달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을 뭔가 협상을 하는 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얘기하고 문정인 교수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자문을 하는데
대통령의 외교정책 최종 결정은 청와대, NSC, 외교부, 다양한 틀과 미국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상황을 사실은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안보 간의 전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요. 도리어 한미정상회담을 그르치고 미국의 매파와 이런 진영에 사실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결과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CBS, 어제죠? 어제 CBS 인터뷰.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남북 대화에 대한 언급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Kim Jong-un likes burgers? 아마도. Most likely.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So I believe what Kim Jong-un would want the most is to have a security guarantee for his regim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아, 시청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저게 이제 미국 방송 인터뷰다 보니까 CBS에서 성우가 더빙을 해서 그렇죠. 자막을 입히는 바람에 육성을 저희가 들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건 다 한국말로 했고 네. 그 한국말을 전부 다 청와대에서 저희에게 제공을 한 것을 원문으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김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뭐 어제 CBS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게 핵이 뻥인가요? 그 부분이 동의하기 어렵고 예. 지금 문정인 특보의 뉴욕 발언이 뭐가 문제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어떠한 훈련의 축소라든지 전략자산의 전략무기의 축소를 얘기했다면 그거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 도발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상당 부분 핵 개발을 완료한 북한의 핵 사실상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핵 보유국과 우리나라의 전략자산 축소 이거 사실은 뭐 핵을 가진 나라하고 안 가진 나라하고는 비대칭 전략이라 전력이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근데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전제로 해서 한미 연합 자산의 전략 자산의 축소를 얘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보 간에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조금만 바로 잡으면 핵 보유국으로 지금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바라는 게 맞고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핵 보유국이야라고 주장하는 게 뻥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핵을 우린 당장 쓸 수 있어. 핵 개발이 많이 올라와서 위험한 건 사실이죠.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건 정부도 알고 있다고 보는데 핵 보유국 아니다. 다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임박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핵을 즉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자 지금 이거죠. 핵 비핵화가 가장 완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군축 많이 할 수 있겠죠. 대화무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핵 동결인데 그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톤다운을 해야 되겠죠. 그 상위가 추가 도발하지 마. 그러면 대화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 이건 얘기를 안 했고 네. 항공모함 정도는 빼도 되지 않느냐. 칼빈슨 지금 와 있었잖아요. 예. 갔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가도 되지 않느냐. 지금 B-1B가 어제 날아왔다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괌에서 2시간 걸립니다. 예. 넣다 뺐다 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뭐 군사훈련을 예를 들면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며칠 축소했던 적은 있어요. 예.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도 아니면 뭐 흙 아니면 백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예. 것도 옵션으로 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남북 대화 이제 우리 이제 분위기가 연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오늘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밝힌 게 북한의 무인기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무인기가 500km를 날았고 저겁니다. 저 실제 네. 사진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DSLR 카메라를 달고 와서 500km를 날아와서 사진을 수백 장을 찍고 지금 돌아갈 뻔했는데 저게 추락해서 결국 걸렸던 적발이 됐던 거죠. 저게 적발되지 않고 북한에 가서 했던 것이 위성 사진으로 포장돼서 자기들 신문에 노동신문에 실릴 정도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저 뭐 핵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저런 무기들이 워낙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남북 대화 의지에 저런 것들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연비가 엄청 좋아서 뭐 저거 수십 대를 띄워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런 게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저거를 적발해내기가 어렵다는데 더 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외교안보통일특보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예. 해외로, 핵으로 김정은이 뻥을 치고 있다. 저희가 사실 이 뻥이라는 단어를 쓸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네. 청와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사실 번역은 이게 그 영어로 했을 때 그 외국 방송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여튼 저희 청와대의 그 내용을 그대로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보의 오늘 귀국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헐레기 없다니까. 아니 내가 학자로서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헐레기도 없어요. 너 정보를 무슨 게 없다. 헐레기가 없어요. 특보 무슨 본국도 안 받는 특보는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이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이제 그만 자 그만하니까 그만. 야, 그만하니까 비켜요. 연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이제 문정인 특보가 뉴욕에 가서 발언을 하면서 핵과 네. 미사일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축소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줄일 수 있다는 예.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큰 파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귀국을 하는 입국장에서 네. 기자들의 질문에 저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뭐 청와대는 이미 그건 이제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면서 선을 그었죠. 근데 사실은 금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저 문정인 특보의 뉴욕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사실은 했어요. 이미. 그래서 과연 문정인 특보의 개인 생각이냐 저것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북관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 일주일밖에 한미 정상회담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드 배치 지연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하기를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이제 사망한 원비어 군의 사망사건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이익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높일 것인가.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냉정한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협상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주고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협상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지난 두 개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지뢰 때 레버리지마저도 포기하고 북한에서 도발하면 미국에 제재해달라. 또 도발하면 중국에 제재해달라. 유엔에 제재해달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을 뭔가 협상을 하는 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얘기하고 문재인 교수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자문을 하는데 대통령의 외교정책 최종 결정은 청와대, NSC, 외교부 다양한 틀과 미국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을 사실은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안보 간의 전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요. 도리어 한미정상회담을 그르치고 미국의 매파와 이런 진영에 사실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결과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CBS, 어제죠?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남북 대화에 대한 언급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Kim Jong-un likes burgers? 아마도. Most likely.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So I believe what Kim Jong-un would want the most is to have a security guarantee for his regim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make the bluff with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deep inside he is actually yearning or wanting dialogue. But in the end, the only way to find out is to have a dialogue with North Korea. 시청자 여러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저게 이제 미국 방송 인터뷰다 보니까 CBS에서 성우가 더빙을 해서 그렇죠. 자막을 입히는 바람에 육성을 저희가 들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건 다 한국말로 했고 네. 그 한국말을 전부 다 청와대에서 저희에게 제공을 한 것을 원문으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김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뭐 어제 CBS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게 핵이 뻥인가요?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고 예. 지금 문정인 특보의 뉴욕 발언이 뭐가 문제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어떠한 훈련의 축소라든지 전략 자산의 전략 무기의 축소를 얘기했다면 그거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 도발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상당 부분 핵 개발을 완료한 북한의 핵 사실상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핵 보유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자산 축소, 이거 사실은 뭐 핵을 가진 나라하고 안 가진 건 뭐 한미 정상을 앞두고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보면 난 봉급도 하나 안 받고 임명장도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있으면 뭐 나한테 추가할 수도 있고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문정인 교수 상당히 좀 짜증이 나신 네. 그런 스타일. 새벽 저게 새벽 4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기자도 새벽 4시, 3시 반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안보관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짜증이 예. 났다고 보는데요. 제가 과거 뉴욕 있을 때 아시아 소사이티 저자리 저런 자리를 많이 갔었습니다. 아, 취재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가면은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최고의 미국 전문가들이 오고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자리들이거든요. 저는 국제 정치학 특히 협상학회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협상학을 전공해서 하는 사람으로서는 다양한 우리의 협상의 옵션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북한이 정말 폐쇄주의 사회이고 독재 국가고 나쁜 반드시 바꿔야 될 우리의 사실상 적이라는 개념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국제 협상에서는 미국과 또 북한을 놓고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익을